근데 건강검진 딱 받았더니 우리 사촌 매형이 끝났다는 거야. 왜? 어? 갑자기 그 의사들이 많이 돼, 한 7, 8명이 들어온 거 같아. 그랬더니 방사선과 이게 뭐 이거 내가 항암 치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있어 수술도 안 됩니다. 아니 나는 건강검진 끝나고 콜레스테롤 약 받아야 되는데 내 간에 암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꿈 같기도 하고 예. 왜 나한테 근데 내가 막 쳐다봤대. 아니 여기 어디 암이? 암 어이가 없나? 안 보. 오 정말 어이가 없더라. 근데 또 더군다나 수술도 안 되고 어. 네, 암이 너무 많이 꽉 차버리니까 네. 이건 수술이 안 된대. 수술하고 자르면 암을 다 잘라내면 남아있는 간이 하나도 없대요. 그 통째로 간 이식을 하래. 간 이식.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근데 누구한테 간을 달라 그래요? 죽은 사람 간은 순서도 안 돼. 근데 또 정말 불행했던 건 제가 이제 100kg가 넘으니까 네. 간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인지한 게 한 1200g 정도, 1300g이라는 걸 가지고 있대요. 누구나 작은 사람도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자를 수 있는 거는 3분의 2만 자를 수 있대요. 네. 3분의 1은 생간은. 생간 이식이라는 기술은. 근데 생간 이식은 3분의 1은 잘라주면 나는 8900g을 받는데 저는 너무 뚱뚱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고 제 몸무게 1%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 간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사람이 두 명의 간을 두 명 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줄리아드에서 15년 동안 바이올린했던 큰 딸이 저한테 작은 쪽 간을 잘라주고 그리고 27번 우리 막내가 뉴욕에서 의대를 처음 시작했던 우리 막내가 들어와서 큰 쪽 간을 잘라주고. 그러니까 두 딸이. 네, 그러니까 두 명 거 잘라서 저한테 붙이는 수술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가 먼저 들어가서 좀 사이즈가 큰 간이 먼저 자르고 14시간 동안 자른 거예요. 간을 14시간을 잘라요? 배를 열고 간에 수많은 혈관들이 붙어있대요. 근데 그거 이식하는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간이식은 꽃 중에 꽃이래요. 예. 제일 어렵다고. 어마어마한 혈관들이. 그 이장로님이 이렇게 쭉 보시더니 와 우리 딸이 와 간이 겁나 크고 좋았다는 거예요. 막내 딸이? 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애가 간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만 되는 혼자서 그냥 두 명분을 다 감당해버린 거예요. 그럼 큰딸 건 안 잘랐어요? 걔는 14시간 동안 굶고 기다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걔는 안 들어가고 얘 혼자 다 잘라낸 거예요. 막내만? 혼자 어마어마한 간을 자른 거예요. 교회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어마어마한 간 자르고 나왔는데 집사람이 비디오를 찍어오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애가 온몸에 호수가 막 박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유. 배를 찢은 게 아니라 간을 생간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진통제, 몰핀 주사를 24시간 꽂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그걸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고통스러워. 그게 안 듣는 거예요. 어머. 너무 잘라가지고 이놈이 계속 이러고 아니 아나 그 제가 솔직하게 무균실이란 병실에서 아유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냐? 아유 그렇지. 너무 미안하지. 왜? 딸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죠. 아니 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고생한다는데 이건 지가 살겠다고 지 새끼의 간을 뜯었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리고 참 은혜로 걔도 건강해지고 저도 단 거 건강해지고 6개월 있다가 간이 90% 이상 다 자란 거예요. 간이 정말 다 자랐어. 그것도 다행이네. 우리 따님 것도 걔가 다 자란 거예요. 정상 사이즈로. 간이 잘 걸 기억한대나? 뭐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서 일하고 싶으니까 그 공항 데려다 주는데 걔가 좀 키가 커요. 제 목덜미를 아빠 딱 잡더니 제 핸드폰에 그 사진이 있어요. 딱 아유 그때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정말 미안하기도 한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 그 아이가 저한테 자기가 동의서를 써요. 수술 전날.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안 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내일 수술 받으실 거죠? 당연히 받아야지. 난 사인 바로 했거든요. 그 예비는 살겠다고 해. 근데 두 딸은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날 보고 웃어. 근데 지들끼리 손 꼭 잡고 무서우니까 의지하려고. 근데 우리 막내가 그랬대요. 자기 간 자르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겁나지. 자기 27에 죽을까 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살려달라는 말이 막 나오는데 막 살고 싶은데
그 말을 여기 입에서 꾹꾹 가린 척하고 참고 사인하고 수술대 올라서 14시간 동안 간을 잘랐대요. 아, 공항에서. 그러면서 그 나중에 공항, 얘기해요? 공항에서 또 그 얘기하면서 딱 목에다 손 얹고 내가 왜 잘랐는지 알아? 왜?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어, 그러래. 뭐 제가 교회 가서 그 얘기하는데 뭐 사랑해서? 아, 아니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찢어 죽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의대를 다녔어도 간이 자란다는 말은 배웠는데 그렇게 아플지도 몰랐지만 아, 난 27에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지 이 방법 말고는 자기가 아빠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그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아 예수님은 방법이 없어서. 왜? 맞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 아들 대신 십자가에 갈길갈길 찢어 죽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때 정말 무기인실에서요 수천 번 울면서 불렀거든요. 얼마나 아프실까. 아니 나 같은 놈도 애비라고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말짱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끌고 갈 때 얼마나 제가 정말 수천 번 울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모신 분이 이야 네. 나 이렇게 얘기할래요. 네. CCM계 황제. 아 진짜 우리나라에 이 CCM계 한 획을 쫙 그럼요. 그럼요. 제가 이분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그렇지 여기까지 해야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더 하면 안 되겠죠? 네 실력 다 맞.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 네. 이거 정말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뿐 아니야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것도 명곡이지. 네, 그렇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네. 이것도 명곡이고. 너는 내 것이라 시편 23편 등등. 네, 네. 정말 있잖아요. 수십 년째 진짜 수십 년이에요. 사랑받는 찬양을 이분이 다 부르셨어. 네. 자, 시심계 레전드 박정호 장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시심계 레전드, 시심계 황제. 근데 노래 너무 잘해요. 저요? 나 서로 알지만 이렇게 이쁘게 잘하시는 줄 몰랐어. 아, 잘해요. 아니 정말 잘해요. 노래 정말 잘해요. 어, 뭐 노래면 노래, 외모면 외모. 찬양 앨범 지금까지 몇 집 내셨어요? 집수로는 12개고요. 네. 12집. 12집. 그 다음에 네. 앨범을 제가 레코딩을 미국에서 전 그동안 해왔잖아요. 네. 35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음반은 17가지. 네. 노래는 한 200곡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정말 많네요. 기록 세운 게 몇 가지 있어요. 네네.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자, 한국 복음성가 역사상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드럼, 일렉기타를 사용한 사람이시고요. 그리고 랩, 렉의 힙합을 활용한 가스펠 음반도 150만 장 이상 아주 그냥 팔 수 있다는 그 기록을 세우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가스펠 가수 최초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한국 가스펠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을 보유하신 분이시고 예. 뭐 더 많은데 더 많은데 뭐 이 정도로 정말 근데, 다양한 시도를 또 많이 하셨던 그러니까 분이세요. 몇 가지만 우리가 지금 뽑아온 네.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냥 건반에다가 그냥 이렇게 녹음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CCM을. 35, 예. 6년 전엔. 예. 예. 근데 거기다가 우리 박정우 장로님이 오케스트라, 드럼, 일렉트릭 이게 다 넣었어요? 우리가 대중가요보다 좀 이렇게 재미없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올겐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너무 양이 안 찬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오케스트라들하고 공연하고 큰 클래식 공연을 준비하던 사람 입장에서 예. 안 되겠다. 정말 멋있고 세상에 어떤 음악도 쫓아올 수 없는 최고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자. 찬양곡을? 찬양을. 어.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니고 찬양을 제가 제 표현으로는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잽도 안 되는 최고의 것으로. 어. 그래서 고집을 부렸는데 그때 88년도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주여 그때 만들 때 그때는 그 김동석 악단이라고 네. MBC 악단이 네. 제일 비쌀 네. 때인데 통으로 빌려다가 그리고 서울대 합창단 다 불러다가 그리고 서울대 또 솔리스트들 악기들 다 불러다가 그다음 드럼 그 전부 개인 비용으로 빚져가지고 빚져서 88년도 첫 앨범은 좀 많이 빚졌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앨범에 대한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줄도 모르고 만들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녹음비가 반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통 복음성가가 뭐 한 1,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안 들인다는데 그때 그 지구 레코드사가 어디서 조용필 씨가 레코딩을 막 한대요. 그래서 조용필이 얼마인데 1,500만 원이래요. 아 그럼 나도 1,500이야. 몰라. 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나왔는데 88년도에 제 독집 앨범. 네. 그 전에는 앨범이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만들었었는데 네. 아니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예. 청년들이. 예. 오 이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성화 가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80년도 이제 중반이죠, 그죠? 그렇죠. 88년도 첫 앨범. 그 전에 86년도에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박정우 최인호 예수전도 사지. 네. 그때까지는 저는 그냥 함께 클래식 가수인데 그냥 같이 이런 찬양이 좋아서 했던 건데 그것도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전업으로 복음성화 가수가 되겠다고 아니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때는요. 나 어디 가서 노래하지? 누가 나 불러주지? 아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아 내가 전업 가수가 됐구나. 근데 우리 박정우 장로님이 또 큰 역할 하나 한 게 우리나라 CCM 그때부터 대한민국 성도들이 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등학생까지도 좋아했었으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어른들 뭐 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음악이 소리가 클래식하고 오케스트라도 네. 그런데 그래. 음악 패턴은 굉장히 팝스럽고 네. 클래식과 이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었던 장르가 나오니까 막 네. 점수를 막 준 것 같아요. 장로님, 네.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저는 84년에 개척교회 아르바이트하러 성가대 지휘하러 갔고 근데 집안 분위기는 아유 저희 아버지가 전국 법상종파 불교신도협회 회장이죠. 어떤 종파요? 그러니까 조기종파가 아니고 네. 법상종파라고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절도 갖고 계셨다면 네, 아버지가 저 가련동에 네. 바닥이 만 평에 뒤 산과 절이 수십만 평인데 네. 거기 이제 모든 재산을 네. 다 관리 거기에 또 여스님들이 있는 절이라 네. 아버지가 모든 걸 관리하고 다 아버지가 책임지고 하시는 건데 네. 그래도 제가 성가대 다니는 거는 반대 안 했어요. 노래하니까. 네. 노래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는 세문학교에 성가대 다니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게 웃겼던 게 그때 이렇게 연보돈이라고 돈을 줘요. 네. 500원, 1000원 주면서 네. 아버지 연보라고 그러더니 주더니 야, 아버지 사업 잘 되게 기도하고 와라. 절사업? 절사업이었던 거야. 근데 아버지는 워낙 서울사범 영문학과 교수였고 네. 그리고 원래 법을 공부했던 분인데 네. 그 인생이 이상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더니 아 법대 전공인데 그래요? 그 저는 우리 아버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그게 종교의 심취가 되지? 근데 저는 성가대에서 맨날 놀고 못된 짓 하고 성가대에서 정말 아주 잔인하게 놀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성가대 지휘하러 갔는데 그 당시 15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네. 한 달에. 네. 와 우리 서울대 학비가 43만 원인데 6개월에. 네네. 오 이게 용돈벌이가 괜찮은 거예요. 등록금 한 것도 훨씬 남네, 그죠? 그럼 대학생 때 하신 거예요? 대학교 그건? 4학년 때. 네. 계속 하다가 4학년 때 갔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막 절 보고 뭐 성령 세례 받았냐, 뭐 난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뭐지? 그 제가 또 너무 착해가지고 그 어리니까 성령 세례 선생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저. 아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빵 터진 거예요 교인들이. 난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게 그건지 알고 시간이 우리 세례식 성령 세례를 그래서 그 성령 세례 받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그 주면 다 받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기도하고 막 네, 방언들 네. 하시기 시작하는데 네. 뭐지? 그러다가 저도 뭐 따라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그러다가 네. 방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우리 선생님 성령 세례 받았대.
어떤 막 신임 은사까지 오고. 네. 어. 그러니까 얘,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네.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건 완전히 구라갖고 부활하셨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고 어. 그러니까 교회 놀러 다녔구나 그래. 그렇죠. 음악하러 다닌 거야 노래하러 다니고 노래하러 알바하러 다니고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날 네. 어 예수가 진짜야? 어. 갑자기 그 고민이 생긴 거야 예.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원 같은데 따라다니면서 음악회 해주고 네, 네, 근데 막 네. 아픈 사람들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암 걸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아, 네, 근데 네. 막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막 부흥회 때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치유하고 막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흉내냈다고요. 내가 아픈 사람들 놓고 막 믿음도 없는데 에이 그냥 에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아우 이제 다 아, 다 나올 짜다! 막 혼자 막 이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낫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말이 돼야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가 막 떠나질 않는 게, 저는 믿음도 없잖아요.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갑자기 84년 10월에 예수가 진짜야? 거기서 제가 완전히 세상 말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진짜라는 그럼 성경이 진짜야? 그렇죠. 그럼 예수가 진짜고 성경이 진짜면 근데 성경 책에 제가 미션스쿨을 다녔으니까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한 번도 죽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가 예수님이 진짜고 성경이 진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죽는 거구나. 죄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딱 주신 말씀이 야, 너 그냥 죽으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뭐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한 거야. 그때요, 정말 번개 맞은 줄 알았어.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태리 유학 가려고 비행기표 사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졸업하고 로마 가고 이제 성악 하려고 딱 하다가 예, 예. 예수가 진짜야. 내가 영원히 살아. 그럼 내가 바보야? 내가 왜 100년을 위해서 노래를 해? 그리고 내가 100년 살고 100년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유명해서 큰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 한다고 해? 내가 바보야? 난 영원한 하나님을 잡아야지. 그래서 비행기표 찢어버리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네, 된 서울대 앞에 고려신학원이라고 서건태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네. 신학교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모르고 간 게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네. 서울대 정문 앞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선교사 돼야지. 난 그냥 영원히 사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그래서 간증책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나 영리한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너 100년을 잡을래? 영원한 걸 잡아. 그렇지. 그렇죠. 내가 바보야? 나 영원한 걸 잡아야지. 그걸 다 던진 거예요. 아니 근데 친구들도 다 말렸다면서요. 저기 미쳤다고. 잘못된. 저희 동기들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올라왔는데 최덕신 그것도 우리 서울대 성악과 동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애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학교에 올라갔는데 애들끼리 막 이렇게 큐티인지 뭔지 내가 알 게 뭐야. 아침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아유 꼴보기 싫어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실에서 한 네다섯 명이 기도하는데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수 물러가 예수 물러가 주님 찬양합시다 막 이러면서 진짜요? 찬송가를 개조해서 뭐 부처님의 진리등대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덕신이하고 몇 명이 날 쳐다보는데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뚱뚱하고 머리는 여기 어깨까지. 그래서 제가 별명이 공룡대가리거든. 서울대. 근데 노래는 1등이야. 그렇죠. 괴물이야. 예. 근데 과격해 보여. 예. 근데 와서 괴롭히잖아요. 근데 나 같았으면 그때요. 예. 기도하고 신앙이 있어도 누가 와서 그렇게 괴롭히는 놈 감당해요? 나 들었던 나버리지. 대학 1학년인데 그죠? 근데 초연이. 애들이 건들지 않는 거예요. 참아요? 참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미안한 게 뭘 쳐다봐 꼽냐 이 자식들아 아 미타불 아 막 이런 거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얄미워. 매를 버는 거야. 매를. 근데 4학년 때 예수 만나고 최덕신이 성악과 동기동창이니까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데 종호야 너 그때 기억나? 그래서 뭐요? 너 그날 그러고 나갔을 때 우리가 너 위해서 기도했어. 그랬구나. 아이고 걔 앞에서 펑펑 울었어. 그러니까. 안 다를 위해 기도했다고 니들이? 이야 정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정말 너무 아우 난 정말 나는 나 같으면 가만 안 놔뒀어. 아, 아 죽든 살든 한번 끝내줬어야 되는데. 어. 네네네. 걔네들 나를 위해서 기도했대. 아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것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들 했구나. 그게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는 거야. 뜨거운 청년들의 기도가 하늘의 응답을. 아, 그러셨구나. 네. 아. 네, 하늘의 상달이 된 거죠. 괴물인데 애들은 그랬나 봐요. 제가 예수 믿으면.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텐데. 그렇지. 아,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흉기였고 무기였고 노래만 네. 잘하면 되지. 내가 뭐 막 그랬는데 교회 가서는 용돈 받는 거고. 아 그거 가지고 막 술도 먹고 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게 아 죽을 짓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84년도 10월에 그 개척교회 지휘자 대신 갔다가 성령 세례 받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유학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 삶이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만 사람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믿어지는 게 우스운 거예요. 뭐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막 혼자 그건 뭐예요? 그렇지. 가는 끝이 뭔데?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냥 오로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배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는 네. 눈에 배는 게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 다음은 어떻게 이제 그 진로를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라는 YM에 가서 네네네. 저희 서울대 1년 선배가 지금 여기 사랑의 교회 음악 목사로 와 있는데 네. 종호야 종호야 너 우리 예수전도단 가서 같이 화요일 날 예배 안 드릴래 그래서 근데 그 선배가 되게 착해요. 예.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근데 왜 예수전도단? 아씨 이름이 꼭 2단 2단도 아니고 한 36단 아니 전도단이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 근데 아이 뭐 근데 쟤를 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우연히 그렇게 나를 가자고 하는 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라는 예배 딱 가서 구세군에 가서 드리는데 네. 네. 뒤집어졌어. 너무 좋아? 한 정말 거기 한 600명이 네. 막 찼는데 보통 우리는 예배는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네. 땡땡땡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 형식이 있죠. 한 6명, 7명이 기타 메고 나오더니 하나님 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요. 뭐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뭐야 이게 묵도야? 그들이 갑자기 기타로 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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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더니 600명 막 뛰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들이 뭐. 청년 예배. 아 나도 24, 25시 이건 뭐지? 종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때 막 찬양하고 막 한 2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막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방언 찬양하고 이때요? 예. 천국이 이런 건가 보다. 근데 거기서부터 찬양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다가 덕신이 네. 하고 복음성경대에 나와서 대상 받고 네. 그다음부터 마음에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고민하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야, 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줬대는데 나 이걸 먹고 살겠다고 애를 가리키고 레슨하고 막 일반 음악하고 나 이게 싫다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데 나도 찬양하고 싶다. 예. 겁도 없이 우리 집사람이 아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해. 똑같은 분이 만나셨군요. 대책이 없는 아니, 사모님도 그렇게 똑같은 아니 먹고 살고 애들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모든 걸 끊으면 어떻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저희, 또 해주셨어.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8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빚져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알려지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그 이태리 유학은 안 갔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미국 유학을 결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박종호는 공연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양 간증 집회 안 하고 큰 대형 공연하고 왜 중고등학교 대학교 애들한테 재미있고 멋있고 신나는 예수를 얘기해 주려고 그냥 공연해요. 그럼 공연하면 빚져. 앨범 만들어 앨범도 막 5,600만 원 받을 때 막 1억 5천씩 빚져가지고 들어가서 저 1,500만 원째 전세 살면서 이게 뭐지? 막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전부터 계속 내가 맞지 않는 옷인가 보구나. 그래서 사실 떠나려고 막 마음을 많이 먹은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99년도에 세종문화에 가는 고별 콘서트를 딱 던지니까 예.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성악 공부 다시 하러 갑니다. 아 그때 그때 그렇게 그래서 99년도에 그냥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들었을까? 아 너는 좋은 소리를 줬지 않냐. 그럼 나한테는 이 목소리를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냥 쓰고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뭐 다 복음성화 가수 남들은 막 그때 다 관뒀다 박정호 드디어 뭐 세상으로 갔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런 어떤 압박감들 통해서 그냥 전 다 던지고 미국 가서 뉴욕에 가서 오페라 가정에 합격이 된 거죠. 아, 막 딱 터졌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뇌출혈로 딱 쓰러지는 거예요. 뇌출혈? 집에 왔는데 새벽에 엄마 눈이 잘 안 보이고 돌더라고요. 네. 숨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미국의 뉴저지 집에서 911을 불러서 응급실로 확 실려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뇌출혈로. 뇌출혈. 왜 뇌출혈 왜요? 갑자기. 그러니까 새벽에 2월이 너무 추운데 제가 딱 너무 뚱뚱하니까 땀 흘리고 자는 게 싫어서 보일러를 잠깐 내렸어요. 근데 그때 일어났는데 이쪽이 갑자기 차가워지면서 한쪽이 반쪽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마비가 오는데 눈이 초점이 이렇게 흐려지기 시작하면 이거 터졌나 보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2년 반 동안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던 생각이 나면서.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기서 죽는구나. 미국 가서. 그것도 유학 와서 내가 원하는 그걸 딱 이루는 날. 근데 다양 감사한 건 신기한 건 2시간 반 정도 있더니 눈이 떠졌고 숨이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뇌졸중. 근데 그 원인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 워낙 큰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제가 솔직히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주 껄떡대고 살았구나. 까불면서 한 15-16년을 그러면서 지금은 저기 골든 코넬 교수로 가 있는 조은하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이제 돼서 야 은하 자매 죽다 살았다 내가 그러면서 제가 무슨 고백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까불고 다녔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그랬더니 그 카자흐스탄에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있던 그 20대 때 조은하 자매가 이제 나온다. 집사님. 저도 이 선교지에 이 어린 나이에 와서 뒤돌아보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2월 달에 봄에 통화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신상우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잡고 간 상우가 형 은하가 가사 나왔대. 그들이 이제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한량 없는 은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곡 한 번만 지금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그 해에 그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가사의 목사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처음에 우리 집사님 시작했지만은 내 고백이야. 그죠? 그럼요. 저희가 고백. 사실은 저희가 왜 부를 줄 아냐면 연예인 합창단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앨범을 만들었는데 첫 곡의 그 녹음이 이 곡이었거든요. 그때 윤복희 권사님도 나를 치우시리가 하나님. 그리고선 제가 이제 제 부분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너는 왜 노래를 그렇게 하니? 그래서 너무 혼이 나가지고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갔는데 노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수십 번 수백 번을 불렀던 곡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곳에 가가지고 연예인 합창단? CCC 우리 저기 강원도에서 그 친구들 수련회 때 가가지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런데 다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네.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다 자기 은혜로. 그럼. 목사님 말, 아니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다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럼. 찬양은 정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장로님. 네. 그거 한 번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뇌출혈 이후에 장로님의 삶에 또 한 번의 아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2016년으로 기억해요. 네. 찬양 간증 집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일일 부흥의 식으로 전국 네. 투어하려고 네.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기 전에 만 55세 건강 검진이라는 거를 한번 해봐. 근데 우리나라 안 하셨어요? 아, 저는 왜냐하면 제가 120kg에 허리가 52인치였어도 당뇨병이 없는 거예요. 그 전 병원에 안 가요. 근데 건강검진 딱 받았더니 우리 사촌 매형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 갑자기 그 의사들이 많이 돼, 한 7, 8명이 들어온 거 같아. 그랬더니 방사선과 이게 뭐 이거 내가 항암 치료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있어 수술도 안 됩니다. 아니, 나는 건강검진 끝나고 콜레스테롤 약 받아야 되는데 내 간에 암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꿈 같기도 하고, 왜 나한테, 근데 내가 막 쳐다봤대. 아니, 여기 어디 암이? 암 어이가 없나? 안 보. 오, 정말 어이가 없더라. 근데 또 더군다나 수술도 안 되고, 네, 암이 너무 많이 꽉 차버리니까, 이건 수술이 안 된대. 수술하고 자르면 암을 다 잘라내면 남아있는 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통째로 간 이식을 하래요. 간 이식.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간을 달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 간은 순서도 안 돼. 근데 또 정말 불행했던 건 제가 이제 100kg가 넘으니까 간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인지한 게 한 1200g 정도, 1300g이라는 걸 가지고 있대요, 누구나. 작은 사람도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자를 수 있는 거는 3분의 2만 자를 수 있대요. 3분의 1은 생간은, 생간 이식이라는 기술은. 근데 생간 이식은 3분의 1은 잘라주면 나는 8-900g을 받는데 저는 너무 뚱뚱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고 제 몸무게 1%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 간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난 그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사람이 두 명의 간을 두 명 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줄리아드에서 15년 동안 바이올린했던 큰딸이 저한테 작은 쪽 간을 잘라주고 그리고 27먹은 우리 막내가 뉴욕에서 의대를 처음 시작했던 우리 막내가 들어와서 큰 쪽 간을 잘라주고 그러니까 두 딸이? 네, 그러니까 두 명 거 잘라서 저한테 붙이는 수술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막내가 먼저 들어가서 좀 사이즈가 큰 간이 먼저 자르고 14시간 동안 자른 거예요. 간을 14시간을 잘라요? 배를 열고 간에 수많은 혈관들이 붙어있대요. 근데 그것 이식하는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간 이식은 꽃 중에 꽃이래요. 제일 어렵다고. 어마어마한 혈관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저는 다 몰랐죠. 나중에 하는데 우리 애 간 이식 배 개 한 3분의 2 자르고 우리 큰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장로님이 이렇게 쭉 보시더니 와 우리 딸이 와 간이 겁나 크고 좋았다는 거예요. 막내 딸이. 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애가 간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만 혼자서 거예요? 그냥 두 명분을 다 감당해 버린 거예요. 그럼 큰딸 건 안 잘랐어요? 걔는 14시간 동안 굶고 기다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걔는 안 들어가고 얘 혼자 다 잘라낸 거예요. 막내만. 혼자 어마어마한 간을 자른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딸들이 물론 아빠니까 간기증에서 아빠 살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승낙을 했어요? 제가 교회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어마어마한 간 자르고 나왔는데 집사람이 비디오를 찍어오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애가 온몸에 호수가 막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배를 찢은 게 아니라 간을 생간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니까 진통제, 몰핀 주사를 24시간 꽂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고통스러워. 그게 안 듣는 거예요. 어머. 너무 잘라가지고 이놈이 계속 이러고 아니, 아나 그 제가 솔직하게 무균실이라는 병실에서 아유,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냐? 너무 미안하지. 딸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죠. 아니, 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고생한다는데 이건 지가 살겠다고 지 새끼의 간을 뜯었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리고 참 은혜로 걔도 건강해지고 저도 건강해지고 6개월 있다가 간이
90% 이상 다 자라는 거예요. 간이 정말 다 자랐어. 그것도 다행이네. 우리 따님 것도 걔가 다 자란 거예요. 정상 사이즈로. 간이 자기 걸 기억한대나 뭐 그렇대요. 그 제가 자기는 이제 가서 일하고 싶으니까 그 공항 데려다 주는데 걔가 좀 키가 커요. 근데 제 목덜미를 아빠 딱 잡더니 제 핸드폰에 그 사진이 있어요. 딱 아유 그때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정말 미안하기도 한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 그 아이가 저한테 자기가 동의서를 써요. 수술 전날.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안 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봐요. 내일 수술 받으실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지. 난 사인 바로 했거든요. 그 예비는 살겠다고 해. 근데 두 딸은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날 보고 웃어. 근데 지들끼리 손 꼭 잡고 무서우니까 의지하려고. 근데 우리 막내가 그랬대요. 자기 간 자르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겁나지. 자기 27에 죽을까 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살려달라는 말이 막 나오는데 막 살고 싶은데 그 말을 여기 입에서 꾹꾹 아린 척하고 참고 사인하고 수술대 올라서 14시간 동안 간을 잘랐대요. 아, 공항에서. 그러면서 나중에 공항, 얘기해요? 공항에서 그 얘기하면서 딱 목에다 손 얹고 내가 왜 잘랐는지 알아? 왜?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어, 그러래. 뭐 제가 교회 가서 그 얘기하는데 뭐 사랑해서? 아니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찢어 죽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의대를 다녔어도 간이 자란다는 말은 배웠는데 그렇게 아플지도 몰랐지만 아, 난 27에 죽을 수 있구나. 근데 이 방법 말고는 자기가 아빠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그 제가 생각해 보면서 아 예수님은 방법이 없어서. 왜? 맞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 아들 대신 십자가에 갈길각이 찢어 죽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때 정말 무긴실에서요 수천 번 울면서 불렀거든요. 얼마나 아프실까. 아니 나 같은 놈도 애비라고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말짱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끌고 갈 때 얼마나 제가 정말 수천 번 울면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미국 가가지고도 이번에 사랑하는 박정아 이게 반말을 해줘 한테 겁이 없어. 쌍둥이 아빠야 딱 그래요. 그러더니 생일 축하해. 그들이 저한테 딱 한다는 말이 아빠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고. 지는 미치도록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 딸한테 맨날 그랬어요. 걔가 지금 만 33살인데 어린 짓을 해요. 와가지고 이불에 가서 쩡멍이야 맨날 아유. 지훈한테 지훈아 딴 집에 태어나지. 하려고 나한테 와서. 장로님이 이렇게 큰 무대에 많이 쓰고 뭐 몇백만 장 뭐 CD가 팔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리고 다음에 그 간이식 수술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비싼 거 비싼 수술 그죠? 그러니까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그걸 해냈겠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장로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대로 제가 돈이 많고 부자고 집도 하나도 없고 전세만 살고 아 이게 생긴 게 부티나게 생겨서 네, 뭐 있어 보인 거 봐요. 이게 너무 넘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게 사실 제일 먼저 전화 온 사람이 전용대 전용대 목사님 용대 형이 갑자기 전화를 했네. 전용대 목사님 그랬더니 갑자기 잘 지내 그 형님이 뻑 하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보다 두 살 위거든요. 아따 아무 때나 전화하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장난치는데 갑자기 내가 그날 처음으로 형 나 간암이래 그랬더니 형이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래? 그분이 또 의뢰사 하나예요. 그중 딱 한마디가 너 수술비 있니? 내 형 없어. 그때 형이 그럴 줄 알았어. 그들이 페이스북에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박종호 다 죽게 됐는데 수술비가 없다. 막 수술비가 몇 억이 들어가야 돼. 생활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맨날 모아주면 선교사들 그래서 막 예수전도단 통해서
아프리카에 인도에 고원 짓고 병원 짓고 예, 예. 아니 근데 내가 살아야 되는 내가 수술비가 없더라고. 근데 이게 알려져서 네. 한국 교회에서 정말 나도 모르는 분들이요 1,000원, 5,000원, 10,000원 막 해보내주는데 우리 고은하 권사님이 아, 전 지금도 있어. 고은 사님이 한 500만 원을 수술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고 권사님 꼭 살아서 와야 돼요. 난 죽는 줄 알았는데 날 보고 살아서 오라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수술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들이 막 저 모금 집회 우리 그때 콘서트 했잖아요. 예. 박정호 다시 노래 부르기 하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박정호 다시 노래 부르기 그래가지고 그 생각나네. 어, 나를 위해서 네. 그래도 헛산 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에 그거, 그런 은혜로 다시 살려놓으시더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한 번은 뇌출혈 또 한 번은 간이식을 통해서 다시 살려놓으셨을까요? 정말 제가 그 인터뷰 많이 했거든요. 네. 거기 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고백을 다들 원했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솔직한 얘기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제가 뇌출혈은요 맛배기였고요. 맛배기. 근데 이 암은요 다 끝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살려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왜 살려주세요? 왜?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몰라.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어. 장로님, 그 지금 이제는 다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죠? 회복이 되고 소리도 이제 정상으로 왔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장로님이 그 전에는 사실은 박종호 그러면은 이 웬만한 교회에서는 못 모셨어. 왜냐하면 너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 무대가 좀 컸어야 돼. 네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공연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연을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되면 봉고차 두 대에다 싣고 네. 강원도 인제, 원통 양구, 그다음에 속초, 주문진 산골만 다니면서 제가 찬양 간증 집회를 해요. 작은 교회.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 작은 교회. 시골만 다니면서. 저 최소희는 몇 분 앉아 있을 때도 갔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어느 시골에 갔는데 네. 비행기를 5시간 타고 교민교회? 2시간 운전하고.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소개한 목사님이 네. 가는데 차 몰고 가는데 비행기 5시간 타고 2시간 운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멀어요. 여기서 태국까지 가는 거리인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미안해서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 우리 지교회가 있는데 요새 교인들이 한 두 명이나 모일까. 두 명? 우리 엔지니어가 나를 보고 성교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어떡하냐? 그렇다고 가? 왔는데? 해야지. 가자. 가보 죽어보자. 갔는데 한 20몇 명 동네 70, 100km 안에 한국 사람 23명 살아요. 그 23명 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껏 까불고 창란하고 막 은혜가 서로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갑니다. 그게 어디든 날 좀 보내십시오. 내가 있어서 그곳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집회를 끝내고 다 소도시까지 다 들어가면서 닭공장, 소세지 공장, 청소하는 분들 막 그 시골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또 모금해서 선교지에 다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면서 제가 한국 생각을 한 거예요. 아 한국에도 내 공연 못 보듯이 집회 가서 내가 그동안 안 했던 사역을 통해서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에 와서도 주로 그 작은 교회.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작다는 게 애매하지만요. 그 상가 건물 한 20명, 30명 이런 교회들이 부르기 시작하시는데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 교회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게 제가 이제 안양의 한 교회를 소개받아서 가는데 어느 그 목사님이 나를 너무 감동을 주는 게 저희 교회는 어떻게 뭐 설명 아무것도 안 해요. 며칠 날 되냐 그 네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끊으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뭐 스케줄 잡는데 은혜를 왜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첫째 교인이 몇 명이냐 안 물어봅디다. 교인이 몇 명이냐? 미국에서 비행기 6시간 타고 두 명도 갔는데 또 하나 차례비 얼마 줄 거냐 안 물어보더라. 그럼 평생 얼마 달라고 해본 적 없습니다. 지뢰 박종호는 큰 공연에 큰 무대 되게 비싼 줄 알고 근데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공연이 아닌 교회에 가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 왜 저거 살려주셨을까? 그냥 그런 은혜만 서로 나누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되게 그 교회들 많이 찾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유 또 몇 년 밀려 계시겠네 또. 네 이제 앞으로 이 방송 나가고 난 뒤에는 몇 년 밀려 계시겠어요. 아, 진짜요?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아니 그래요? 많이 부르시고 가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대형 공연과 어마어마한 공연을 해보면서 느낀 게 내 공연을 못 본 사람이 더 많구나.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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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니 그 생각을 못했어요. 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런 실력을 살려놨구나. 그러네요. 예. 아 그런 건가. 그러게. 뭐. 그런 실력을 살려놨어 하나님이. 왜냐면 뭐 아니 이 장로님의 그 찬양이 그럼, 듣고 싶고. 예. 아니 큰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은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그죠? 수술 전에는. 근데 그런 상가교회,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에서 그 조그만 10명 되는 교회 앞에 박종호 장로가 쓸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만 생각하셨네. 나 왜 살려주셨냐? 네. 몰랐는데 집사님 말씀처럼 아 그래서 살려주셨네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살려주신 기념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홀쭉해서 나오신 기념으로 아 조금 똥똥이죠. 나를 봐도 없어서 나를 봐도 없어서 1절만 무반주로 라이브로 좀 들려주세요. 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남았어요. 기도 제목이 어떨게요? 지금까지는 왜 살려주셨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살려주셨으니까 사는구나. 근데 좀 더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래 제가 아직, 교회 가서 찬양해 보고 느끼는 게 사명이 있고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암 환자도 많고 제 기도 제목은 저도 건강하고 싶지만 저희 딸도 다 건강해졌는데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하고 공연은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할 것 같아요. 예. 얼마든지 잘하시지. 근데 하셔야 돼. 내가 한국에서 못했던 거 정말 소외되고 정말 외로운 분들 찾아가서 찬양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지금은 딱 거기까지예요. 아멘. 근데 오늘 집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말씀에 어우 정말 가슴에 굉장히 묻고 갑니다. 보내드리기 싫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네.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저 그 사정 몰랐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그죠? 그 간이식 수술 받은 거 몰랐던 분들도 물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분이 박종호였어? 맞아요.
저분이 저 왜 저렇게 다이어트 했어? 이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한테 권한을 좀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새 사람 됐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많은 아픔 속에 지금 그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이 정말 참 좋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좀 많은 분들께서 공유해서 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희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서 네. 학교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요.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